권현희. 아, 민주당? 네. 아우, 김건희 여사는 살인자다 이랬는데 아무튼 최고위원이 됐어요.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, 이분? 정말 강단 있는 분이시오. 여성임에도 정말 강하신 분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자기 처신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. 난 향후 굉장히 좋게 봐. 그분이 뱀띠신가? 잠깐만요. 이분이 지금 잘 나와있지도 않네. 1964년이요. 용띠시네. 더 강하시지. 금년 나가는 삼재에 그래도 잘하셔가지고 최고위원이 되셨다면 내년부터 굉장히 기대되시지. 어우, 생각도 많이 되셨네. 이쁘게만 봤더니 환갑이시네, 그리요. 그분이 그 전에 지금 말고 그 전에 이 강남구 이쪽에 지역구 의원이었거든. 아, 이분이요? 지지란 번인가? 근데 굉장히 똑소리 나시는 분이에요. 그리고 할 말을 하는 사람이지. 왜냐하면 이 갑진생의 갑이라는 거는 옳고 그름이 분명한 사람이야. 이 정도라는 것도 분명하고 그리고 소신 있게. 아니 뭐 나라님한테 살인자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 영부인한테 살인자라고 하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됐어? 그렇잖아. 그리고 분명히 그런 일도 했을 수도 있고 말로 사람 죽이고 정권으로 사람 죽이고 있으면서 그거에 대해서 살인자라고 어떻게 보면 정말 강단이 얼마나 있으면 그 정도 얘기를 할 수 있겠어. 그렇잖아. 아무튼 내년부터가 지금도 최고위원이 되셨지만 금년보다는 내년이 훨씬 기대되지. 아마 정치 쪽으로 아마 굉장히 많이 그분이 크게 변화하고 아마 더 높이 올라가시지 싶어.